수학적 길이비를 갖는 막대형 자석 블록과 둥근 구형태의 쇠구슬로 이루어진 자석 블록. 수학적 원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과 교육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학교에서 책으로 수학을 배울 때는 어려웠는데 이걸로 만들어보고 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수학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놀이를 통해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성취감과 자신감까지 덤으로 얻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공부해가 아니라 놀면서 원리를 깨닫게 돼서 엄마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교구예요. 이 자석 블럭은 4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했다는데요. 이후 수십 번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올해부터 대량 양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학 블록을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 학부모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수학을 좀 쉽게 가르쳐볼까 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이 자석 블록을 교구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으론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시키는 데 어려운 점이 많겠죠?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던 그때 그가 찾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창조경제타운인데요. 이곳에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전문가가 사업 아이템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타운 멘토링을 통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전략 수입에 도움을 받아 지금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아이디어를 사업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었지만 제품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아주는 모습이 참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의 바탕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화이팅!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에 화려한 도전장을 내민 기업은 또 있습니다. 디지털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늙고 병들고 소멸하게 하겠다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데요. 선풍기에도 타이머가 달려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까? 디지털 파일에도 타이머를 달아서 소멸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쉽게 지워지지 않고 복제될 가능성도 커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디지털 파일의 수명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삽입. 사용자가 설정한 특정 날짜나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지워지는 특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릴 때 올리고 나면 무한정 보존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그런 게시글들을 올릴 때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만 보존이 되고 없어지도록 개발한 겁니다. 디지털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기업은 디지털 소멸에 관한 원천 기술 특허는 물론 12개의 글로벌 특허를 갖게 됐는데요. 저희처럼 아이디어만 가지고 승부하는 회사를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금력도 부족하죠. 개발 능력도 부족하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내 작은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앉은 다음에 다시 일상생활 속에서 찾은 아이디어로 최근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한 기업. 낙상방지 웰체어라는 건데요. 원래 웰체어는 브레이크를 본인이 스스로 잠궈야 되는데 안전바만 여시면 그 상태로 바퀴가 잠기기 때문에 그냥 일어서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 휠체어는 브레이크를 직접 손으로 작동시켰다면 낙상방지 휠체어는 평상시 브레이크 자동 잠금 상태를 유지하다가 탑승 시에만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발생하는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